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남 구례를 취재하던 중 소박한 찻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침 그 앞에 공원이 하나 있어 궁금하던 차에 둘러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담긴 조선 수군 재건 출전공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되면서 오갔던 구례에서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1597년 2월 한양으로 압송된 이순신 장군은 4월 1일 백의종군 하라는 선조의 명과 함께 의군부의 옥문을 나섰습니다. 판중추 부사였던 정탁의 상소 신구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 속에서도 공주와 논산, 여산과 삼내, 임실과 남원을 거쳐 25일 만에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웬일인지 이순신을 감시했던 금부도사 일행도 한양으로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이순신은 구례의 손인필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곧장 순천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8일 만인 5월 14일 순천 황전면의 구례구에서 당시 잔수, 찬수로 불리던 섬진강을 건너 구례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신은 구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중 구례사람 손인필, 구례현감 이원춘, 채찰사였던 오리 이원익의 만남은 훗날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면서 조선수군을 재건하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중 손인필은 구례로 내려온 이순신 장군을 극진히 대접했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다시 구례를 찾은 이순신과 함께 수군 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특히 병참과 군사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인필은 그의 장남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공원에는 사후 정산품 군자감에 오른 손인필 비각이 남아있습니다.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패하자 1597년 8월 3일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제수됩니다. 구례로 돌아온 그는 곡성과 순천, 보성과 장흥, 해남과 진도를 거쳐 44일간 힘겹게 수군 재건을 했고 마침내 명량해전에 값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수군 재건의 시작점이자 명량해전 승리의 밑바탕이 된 구례. 조선 수군 재건 출전 공원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